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진영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스테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오, 그쵸. 저는 항상 당신들 옆에 있는걸요. 저는 이게 가장 사소한 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내년에 하는 일도 또 다 각자 다르실 테니까. 일 되는 일 하는 일 잘 풀렸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행복한 하루하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아니죠,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너가 어디 있든지 뭐가 중요해. 우린 팀인데. 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호랑이 새끼 이런 욕이 아니잖아. 강아지 새끼. 아, 이건 욕이지. 아, 잠깐만. 그 아니, 아, 내 새끼 이쁘다. 짐 새끼. Baby. 나 아기 아닌데. Meanwhile. 파리의 연인. 아, 애기야 가자. 애기야. 안녕. 시즌그리팅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냈지만 진진이라고 해. 오늘은 다른 특정 촬영을 하러 왔어. 정구이가 나 보고 마술사 같아. 제이케이가 브레이크부터 타는 걸 봤는데 괴물이었다. 정국이한테 꺼보면 안 되겠다. 정국이 팔님은 정말 괴물이었다.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종국한테 앞으로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깠대요, 파인애플을. 이걸 어떻게 힘으로 까? It wasn't hard. 대나무 진짜 크다. 오케이, 찐. 이거 대나무 하나 이렇게 싸. 오케이. 저 이거 깨트린 다음에 여기 떨어져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은 어떻게 떨어져 여기? 대나무 타고 내려오면 할 수 있어. 정국인 다 할 수 있어. 네? 정국인 다 할 수 있어. 네? 여기를 보시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굉장히 이쁜 관계로 대나무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국을 판다는 대나무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리고 정국은 사탕수수를 먹고요. 태어나서 사탕수수 생으로 먹는 게 처음 봤어. 아, 그 뭐야? 저희 냉동실에 있는 그 뭐야? 우리 냉장고. 얘가 사탕수수를 냉동실에 이만큼 채웠어요. 사탕수수 사가지고요. 진짜 까서 먹어요. 사탕수수 사가지고 처음에 대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탕수수.
왜 나무를 뜯어먹니? 사탕 주세요. 너무 대단한 친구. 그런 거 없지? 뭐 개인기를 한다든지 뭐. 근데 정국이한테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뭐? 시골게 시골게. 그때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딸기 농장? 아 그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받치고 오는 게 너무 약간 좀 웃기게 찍혔더라고. 그때 애들이 네. 너무 신박한 경험이었다고. 네. 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딸기를 딸 줄 몰랐다고 네. 막 그러는데 그쵸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사실 네. 아우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지. 근데 나 잘못 따가지고 삼촌한테 혼날 뻔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또 정국이가 가면서 시골개랑 싸웠잖아. 아 묶여 있는 게? 어. 와. 아,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린이 모임 3살 때 강아지랑 싸웠어요. 이겼어요?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싸웠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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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몇 킬로예요? 70. 친구 공주님 앉게 해주기. 59요. 못 앉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도 막 정국이 앉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정국이 70 몇. 스펙 열쇠. 좋아요. 앞으로 콘서트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함성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 정국이 저번에 세인미 때 그 회 이거 소스 해준다더니 이거 해준다더니 안 해줘.
한 문제 아쉽다. 맞췄어. 아, 좀 아쉽다. 와, 한 문제 너무 맞췄어, 진짜. 어려워, 근데. 정국아, 다음에 맞추면 되지. 2 moments later. 그래? 무슨 소리다. 다 맞죠? 예술은 절약이야. 지금 우린 회사 됐었어요. 됐습니다. 2 moments later. 형 없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바람직한 동생이네요. 그럼 위에서 박수 세 번만 칩시다. 좋아요.